네, 오늘 이슈앤토크의 주인공,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젊은이들의 멘토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 프로복서 출신 성악가 조용갑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뵈니까 정말 복서 같기도 하고 성악가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서 프로복서에서 성악가로 인생의 진로를 이렇게 바꾸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가고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목포에서 한 4시간을 쾌속선을 타고 가면 최서남단에 있는 섬인데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네. 또 거기에서 이제 가난한 형편에서 힘들게 지내다가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야간학교를 진학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야간학교를 진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친구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나머지 그 친구를 좀 도와주다가 제가 권투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로까지 활동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힘이 드니까 어려워서 제가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소리가 터지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성악으로 이렇게 꿈을 갖고 다시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정말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자, 그런데 별칭이 이른바 동양의 파바로티다 이렇게 별칭이 붙었는데 어느 정도길래 그런 별칭이 붙은 건지 자화자찬 좀 해주시죠. 네, 예, 제 입으로 해서 좀 그렇지만 국제 콩쿨 28번 정도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오페라 주역을 300개 정도 하게 됐고요. 조수미 씨가 나온 학교 산타 체칠라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오페라 주인공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오텔로라는 오페라를 하게 되면서 이 오페라가 굉장히 어려운 오페라거든요. 이 오페라를 하게 되면서 동양의 파바로티다라는 이름을 명칭을 얻게 됩니다. 네. 그럼 저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 선생님 노래를 한번 듣고 싶으실 텐데 오페라 장면, 공연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디서 한 공연이죠? 예, 대한민국 페스티벌 오페라 페스티벌의 주인공으로 토스카 장면입니다. 아, 토스카 장면. 예. 지금은 또 다른 화면이 나오네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죽음을 맞기 전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 아리아는 이제 토스카를 보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곡을 노래하는 겁니다. 별다른 음악적 교육을 받지 못한 섬마을 소년이 이탈리아 가서 동양의 파바로티라는 그런 별칭까지 얻었는데 그렇게 그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곡을 선택해서 그 곡을 만 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어느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게 되거든요. 만 번. 예. 산타 체칠리아 학교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고, 콩쿨도 5곡 정도를 반복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그걸 부르다 보면 무대 이미 만 번을 불러왔기 때문에 무대에 가도 공포증이 없고 이미 준비되어 있고 또 컨디션을 안 타게 됩니다. 목이 감기가 걸리거나 뭐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곡만큼은 만 번 정도 부르게 된 곡들은 쉽게 그냥 곡이 저절로 나오는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뵈니까 아직도 꿈과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떤 꿈을 향해서 또 살아가실 네. 생각이십니까? 저는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또 소년원과 청소년들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제가 희망도 주고 꿈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저의 목표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잠 못 이루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희망의 노래 한번 해주시죠. When I am down, when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힘들지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노래까지 불러주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